어떻게 오래전에 가 한 통도 안 올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탐정 사무소까지 차렸는데. 루시, 우리 사무소 문 연 지 3분밖에 안 됐어. 진짜? 아, 근데 왜 난 3년은 지난 것 같지? 어? 전화 왔다, 전화! 전화! 여보세요? 어, 네, 맞아요. 제가 루시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명탐정이거든요. 전화해줘서 진짜 진짜 고마워요. 아휴, 저렇게 들떠서 사건 해결이나 제대로 하겠어? 조용히 해, 나 지금 전화 받잖아. 네, 네. 아, 그러니까 갑자기 장난감이 사라졌다 이거죠? 맡겨만 주세요. 꼭 찾아드릴게요. 아, 다리도 너무 저리고 하루 종일 땅만 봤더니 팔도 너무 아파. 어휴, 이렇게 찾다간 끝도 없을걸. 그럼 어떡해. 단서도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데다가 그냥 갑자기 장난감이 사라졌다잖아. 없으면 만들면 되지. 전단지 몇 장 붙인다고 제보 전화가 올까? 루시, 나 한번 믿어보라니까. 어? 진짜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장난감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꼭 찾아드릴게요. 어? 뭐야? 또 왔어! 여보세요? 아, 네, 네, 맞아요! 아, 장난감이 갑자기 사라졌다? 혹시 어딘지 기억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또.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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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좀 받아봐.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장난감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왔어. 네. 아, 여기 아니지. 네. 루시, 진짜.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뜨다. 진짜 엄청난 제보 전화였어. 넌 최고야, 최고. 서당께 3분이면 붕어를 읊는다. 이것이 나의 힘이지. 서당께가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아, 맞다, 맞다. 근데 우리가 받은 제보 전화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 첫 번째, 장난감이 갑자기 사라졌다. 두 번째, 장난감이 사라지기 직전에 귓가에서 누군가의 안 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 모두 다 놀이터 근처에서 잃어버렸다? 아, 그럼 그 놀이터로 다시 가보자! 나나나나나 도착! 루시, 여긴 갑자기 왜 온 거야? 아, 아까 장난감 잃어버렸다고 전화한 그 친구 있잖아. 유치원 마치고 나서 매일 여기에 놀러 온대. 그러니까 주변을 다 찾아봐야지. 다? 지금 여길 다 찾는다고? 당연하지! 탐정의 첫 번째 본분, 주변을 탐색하라. 벌써 잊었어? 아, 나는 탐정도 아닌데 왜? 넌 탐정 보조잖아. 자, 간다, 실시! 분명히 저 장난감이 사라질 거야. 맞아, 맞아.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잠깐! 그대로 정지! 너 현장에서 딱 잡혔어! 맞아, 아이들의 장난감을 훔쳐가는 이 나쁜 범인! 훔친 거 아니야. 장난감 안 돼. 장난감이 안 돼? 아까부터 뭐가 자꾸 안 된단 거야. 너 나랑 얘기 좀 해. 네가 누군지 자기소개부터 해봐. 난 놀이터의 수호신 아쿵. 소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다치지 않게 지켜주지.
근데 왜 수호신이 아이들 장난감을 훔쳐가? 요즘은 아이들이 장난감만 가지고 노느라 놀이터에 잘 안 와. 장난감은 나빠. 아무도 날 만나러 오지 않잖아. 세상에 모든 장난감이 다 사라지면 아이들도 놀이터로 돌아올 거야. 그랬구나. 아, 그래도 그렇지. 장난감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슬프게 울고 있는지 알아? 맞아. 소신이라면서 아이들을 울리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아! 아쿵! 그럼 내가 오늘부터 다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가득가득 놀러오게 해줄게. 대신 다신 장난감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응, 약속할게. 와, 이제 놀이터에 아이들도 많고 아쿵이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치? 늦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그 여기 놀이터에 놀러 온 아이들의 숙제를 내가 오늘 안에 다 해주기로 했어. 미안해. 뭐? 지금 그럼 숙제 대신 해주기라고 놀이터에 아이들 데려온 거야? 게다가 미안하다는 거 보니까 너도 시킬 거지? 그래, 맞아. 넌 날 너무 잘 알아. 탐정 보조. 도대체 내가 왜?